큰 인물, 큰 사람. 윤보영. 양일동 선생님은 본가는 남원, 호는 현곡, 전라북도 군산 출신. 1930년 광주학생 사건에 연루되어 중동중학교를 퇴교당하고 1933년 중국으로 건너가 북경민탁고등학교를 졸업하였다. 졸업 후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가담하였다가 1935년에 일제에 잡혀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일본 이치타니 형무소에 수감되었다. 형곡이시여, 그 어린 나이부터 어찌 그리 큰 일을 했습니까? 그런 일을 끊임없이 해내셨습니까? 중동 중학교 때 광주 학생 사건에 연루됐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가담과 이어진 항일 운동. 힘이 들었고 어려움도 많았을 텐데 어찌 그리할 수 있었습니까? 나라가 먼저였을 그 정신 그대로 이어가서 부강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. 부강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. 더 튼튼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. 더 튼튼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. 당신이 주권 잃은 나라를 되찾았다면 우리도 주권 잃는 일 없게 튼튼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. 그것이 우리의 몫이요 후손들이 본받을 정신입니다. 이것이 형곡 양일동 당신이 우리에게 준 선물입니다.